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졸업 14회 중전은 권희관이 폐빈 씨의 아들인 이익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익현은 유상욱 어의 아들과 인생을 바꾼 채 살아갔던 거였는데요. 형님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유상욱 어에게 의술을 배웠고 왕족의 몸에 손을 대기 위해 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숙언을 이용해 세자를 죽이는 데 성공한 이익현은 결국 대비의 사주를 받아서 태인 세자를 죽인 조국영 어의를 간수로 살해했고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의 위치를 알게 됐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죄 없는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 한 중전에 의해 모두 드러나 버렸는데요. 이익현이 20년을 준비한 복수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로만 향했다면 응원해 줄수 있는데 저의 눈물 버튼인 죄 없는 세자를 독살했기에 이익현의 복수를 응원해 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죄 없는 서암덕도 죽였고요. 물론 조국영 어의와 대비 황원영은 혼쭐 좀 나야죠. 태인 세자를 죽인 방법으로 죽게 되는 결말, 조국영 어의의 죽음은 아주 마땅하고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폐비윤 씨 아들을 일부러 하나 살려두어서 폐비윤 씨가 평생을 끔찍한 불안감 속에 살게 한 대비 또한 천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태인 세자가 독살되었음을 알고서도 모든 것을 묵인하고 승정원 일기를 훼손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주상 또한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현이 대비도 죽이고 주상도 죽인 후에 성남대군이 딱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5회 예고편을 보니 세자빈이 임신을 한것 같더라고요. 이론과 열의보다 중요한 건 본능을 깨우는 거다라는 명언을 남긴 보모상궁은 진짜 단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능력자가 맞았어요. 딱한번 기억도 잘 나지 않는 하룻밤이었는데 우리 세자와 세자빈 성공해버린 것 같습니다. 세자빈이 몰래 보기만 한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 본격적으로 14회 리뷰 및 15회 예고편 분석을 시작할게요. 선왕이 태인 세자의 거만에 입회했을 때 함께했던 승정원 사관은 박경우의 부친이었습니다. 태인 세자의 입안에는 발반이 가득했고 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죠. 죽기 전 괴로워하며 가슴을 손톱으로 긁은 상처도 있었고요. 유상욱 어의는 선왕에게 태인 세자의 죽음이 확실치는 않으나 독살의 가능성이 있음을 아뢰었으나 선왕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하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렇게 태인 세자의 사이는 선왕에 의해 혈허걸로 마무리되었죠. 박경우의 부친은 승정원 일기에는 기록하지 못한 그날의 진실을 가장사초에 적었는데요. 선왕은 거만시를 나간 직후 지금의 주상 금영군을 만났고 곧 그는 왕세자에 책봉되었죠. 아마 선왕은 태인 세자를 죽인 것이 조기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고 이미 죽어버린 아들보다 조선의 앞날을 위해 가장 능력 있는 금영군을 세자에 책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조기인의 아들이 세자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왕세자들도 태인 세자처럼 죽게 되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또는 윤씨 일가의 세력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선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태인 세자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기인과 황혼영을 앞세워 중전 윤씨와 외척 윤씨 세도가를 압박하고 박멸한 후 태현을 핑계삼아 조기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이후는 박경호를 불러 가장사초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미리 뜯어둔 승정원 일기를 불태웠습니다. 태인세자의 병상일지를 불태우고 의원들을 죽이며 그날의 기록을 없앤 것이 대비와 황현능이라 생각했었는데 선왕과 지금의 왕 이호도 함께였다는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하긴 태인 세자의 거만 기록이 공개되면 주상은 자신이 왕좌에 앉은 것이 역모와 다르지 않다는 걸 입증하게 돼버리는 것이니 그 기록의 은폐를 누구보다 바랬을 거예요. 한편 이익현은 주상 이효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황혼영을 통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폐비윤 씨의 말을 통해 대비가 태인 세자를 죽였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효가 태인 세자가 죽었던 날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익현은 주상을 죽이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효가 태인 세자의 죽음의 비밀을 증언했다면 폐비윤 씨의 다른 아들들, 즉 이익현의 다른 형제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대비가 폐비윤 씨의 아들을 한명 살려두었던 건 마지막 양심, 이따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명 남은 아이마저 죽게 될까 매일매일 불안함을 느끼며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남아있는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하는 끔찍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죠.
폐비윤 씨의 집에 있는 이익현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중전은 폐비윤 씨에게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 말했습니다. 폐비윤 씨는 알았더라도 말리지 않았을 거라 답하며 데뷔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낼 수는 없다고 했죠. 폐비윤 씨의 마음도 이해는 해요. 너희가 나의 세자를 죽였으니 우리는 너희의 세자를 죽이겠다. 이건 인과응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15회 예고를 보니 권희관이 이익현이라는 걸 알게 된 중전은 내의원을 찾아가 이익현을 체포한 것 같습니다. 주상이 옥에 갇혀있는 이익현을 찾아와 오랜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미는 다르지만 형제였던 두 사람. 하지만 주상에게 이익현은 이제는 그저 영모의 소장일 뿐인 것 같습니다. 주상은 영모의 패거리를 체포하기 위해 폐비윤 씨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폐비윤 씨는 이미 그 집을 떠난 상태였는데요. 중전이 이익현을 찾아 내의원에 오기 전 이미 폐비윤 씨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중전은 박경우의 부친이 작성한 가장사초를 통해 주상이 태인세자의 독사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하는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상이 폐비윤 씨를 살려두지는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챘겠죠. 그래서 주상이 움직이기 전에 폐비윤 씨를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인 자의 어미이니 밉지만 아들을 잃은 같은 어미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더 이상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건 끝내야 하기에 폐비윤 씨의 목숨을 살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소원 하나 들어주기 약속도 있었고요. 15회 예고 주상은 검안서를 손에 넣으면 지체 없이 죽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익현에게 태인세자 검안서의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원본은 이미 중전의 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전은 이익현이 내의원에 와 검안서를 찾기 전 미리 그 원본을 찾아내어 갖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중전의 성격이라면 이익현에게 내가 책임지고 주상을 설득해서 태인세자의 죽음을 밝혀낼 테니 날 믿고 옥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검안서를 이익현에게 받아뒀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자를 불러 검안서를 갖고 있음을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자가 헌데 어찌하여 이게 어마어마한 손에 있는 것이옵니까? 라고 물은 것 같고요. 자 이제 태인 세자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중전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즉 진실을 밝히고 대비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죠. 또한 주상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상은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을 끝내자는 중전의 설득으로 태인세자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폐비윤 씨를 찾는 것을 멈추라 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추려는 중전과 주상과 달리 대비는 멈추지 않겠죠. 대비가 폐비윤 씨를 잡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이 영모의 가담에 있는 자들을 통해 이익현의 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현은 주상이 폐비윤 씨를 찾고 있다 오해하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라고 말하며 병사들의 옷으로 벗고 있고 옥에서 탈출하는 거죠. 손에 피가 묻어있는 칼이 들려있는 걸 보면 옥을 탈출하기 위해 병사를 죽이고 그의 옷을 빼서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칼을 든 이익현은 주상을 죽이러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익현이 주상을 죽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익현이 주상을 죽이고 이익현도 죽고 대비가 일부러 딱 한 명 남겨둔 폐비윤 씨의 아들 이익현이 대비도 죽였으면 좋겠어요. 간수보다 더 독한 걸로요. 간수를 속는 건 대비에겐 너무 쉬운 죽음이죠. 차라리 죽이지 않고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폐대비가 되어 초라하게 사는 것도 대비의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치욕스럽게 사는 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금쪽이들 황수건과 의성군 진짜 이 정도면 황원영은 진짜 극한 아빠의 극한 조부 아닌가요? 딸은 아빠 말 안 듣고 손주도 할아버지 말 안 듣고 회사에서는 힘 다 잃어서 왕따 되고 진짜 살맛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죽어야지 뭐 별 수 있나요? 의성군이 주상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대비가 아주 착실하게 모으고 있잖아요. 결국 의성군과 황수건은 대비가 모아둔 증거에 의해 출생의 비밀이 들통나고 황은영 가문은 멸문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